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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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쭉 어머, 들어가 보시죠. 네. 우와, 어머, 와, 와, 어머,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우 세상에, 축하드려요. 어우 세상에, 이제 웃으시네요. 어우 세상에. 이제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머. 아니 근데 사실 여기가 승재방으로 준다면 승재가 네. 지금 공부를 막 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추 승재 책상은 있지만 네. 또다시 창고화 되기가 쉬워요. 네. 만약에 이 방을 승재방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벽으로 보는 책상을 아마 구입하려고 하셨을 맞아요. 거예요. 근데 애가 3월달 됐다고 해서 갑자기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벽 보고 공부할게요. 저 받아쓰기 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벽 보고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 네. 레고가 여기도 와 있고 네. 저 방도 와 있고 그렇게 될 것 네.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승재를 위한 공간을 이곳에 하기보다는 두 분의 공간을 좀 저희가 더 딱 분리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양임 씨의 드레스룸을 이 공간을 저희가 네. 재구성해 봤거든요. 이게 원래 이 반대쪽에 있었죠? 네네. 저희가 이게 장을 옮긴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신의한수 씨. 예, 이게 굉장히 큰 맞아. 거예요. 예. 이걸 그대로 두고 여기에 답답해요. 행거를 예. 막 걸어놓으면 지저분해 보이네. 사실은 되게 어수선해 예.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문에 들어왔을 때 처음 보이는 것은 문이 달린 거, 깔끔한 거. 거기 배치하면 똑같은 양의 옷을 넣는 드레스룸이라도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박이장인 줄 알았어요. 뒤에 한번 장도 한번 보실까요? 네, 이쪽 보세요. 사실 그때 신발이 그 많았지. 지하 던전에 있어가지고 맞아. 오, 이거 뭐야? 와우, 뭐야 이거? 여기도 광이? 또 광이 있어. 제자리맞아요. 네, 맞아요. 옷장이랑 너무 딱이고. 아니 그리고 이게 보는 시청자분들이나 두 분께서 생각하실 네. 때는 이게 옷방이 밑으로 내려와서 불편하겠다라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옷방이라는 게 입구에 가깝거나 샤워룸에 가까운 게 제일 좋대요. 그래가지고 아내분께서는 신발이 많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신발들이 맞네. 많고 들어올 때 코트나 이런 것들은 벗어서 바로 네. 의류 관리기로 소독을 한번 해주고. 그렇게 네.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적의 동선을 저희가 찾은 거거든요. 전 사실 바로 겉옷만 벗어놓고 사실 이렇게 애랑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바쁘신 분이 집에 와가지고 2층까지 던져놓고 갔었네. 그렇죠. 오, 이게 그럼 딱 맞네. 동선이. 네.